네, 우선 저희 15,000학원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삭발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든 대학들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모든 대학들에서 개발적으로 등록금 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표자의 결심으로써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깨우치고 등록금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옆에 계신 대표자분처럼 머리가 자랄 때까지 끝까지 등록금 문제를 제 가슴속에 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말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더 이상 강의실에서 침묵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금이 작년 10월 문제인데 하고 있는 학원들을 위해서 머리가 자랄 때까지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더는 감내할 수 없는 이런 대학생들의 고통이 전국 여러 대학에서 학생총회로 그리고 이어진 투쟁으로 전사회적인 외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고통받아야 하고 그런 대학생들이 스스로를 비참하고 비관하면서 청춘을 마감하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다니게 된 대학에서 나의 동료를 내가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언제까지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대학생들이 말라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학우들의 현실 앞에 저는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삭발이 단지 우리 몇 명의 짧아진 머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 정부에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를 향한 정말 움직이지 않는 정보를 향한 외침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학부모님들의 마음까지 떠안고 더욱더 열심히 실천하면서 5월 그리고 앞으로 대학생들의 권리를 모두 찾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날까지 해마다 대학생들이 이 등록금 문제 해결해달라고 삭발하고 단식을 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많은 학교들에서 비상총회가 열렸고 대학생들은 정말 등록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도 3월 31일에 2,000명이 넘는 학우들과 함께 2.9% 인상 철회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하자 이 비상총회를 6년 만에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한번 2차 비상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학생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삶의 문제이고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대학 등록금 문제가 다만 대학생들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회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가 바로 이 등록금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만 원에 넘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대학생들 빚쟁이로 만들고 이 대학생들의 삶을 그리고 꿈을 짓밟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의 힘으로 MB 정권 심판하자! 대학생의 힘으로 MB 정권 심판하자! MB 정권 심판하자! 투쟁! 대학생들이 빨리 이제는 더 이상 삭발식이 아니라 좀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지 어떻게 보면 정부와의 같이 대화의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대학생이 이렇게 삭발을 해야 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는 이런 해마다의 모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표자분들 삭발하시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표자분들 삭발하신 거 볼 때마다 저희 대학생들 많이 힘을 내고 같이 못했는지 많이 후회했어요. 이 문제가 정말 대학생들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인식과 같이 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학생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께서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아까 지금 대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학내에서도
문제를 관련한 요구 실현 문제 때문에 학교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언니의 이런 결심 따라서 저는 가장 부총학생장으로서 가장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마음 다시 한번 결심을 붙였고요. 2009년 투쟁과 약간 어떤 그것 2009년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말 그대로 절규가 아니라 정말 정부에 대한 경고이다. 이거는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났고 정부 정책이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건 모든 국민이 아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좀 더 결이 높여 열심히 싸우겠다는 결심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또한 이제 결심을 붙이고 학내에서 그리고 대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싸워나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머지 게 1년이면 바깥으로